지금 자 이렇게 밑에 자리가 보완되는 곳들이거든요. 이런 구석진 자리들은 개들이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운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입구를 시키게 돼요. 굴과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보호 본능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쪽에 있을 때 건드리거나 뭐 물건을 뺏으려고 그러면 반항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레오가 와가지고 예, 지금 얘가 거기 양평학교에서 테이블 밑에 하는 환경이 되게 비슷하죠. 지금 테이블 밑이 더 좁았어요. 방어하기 쉽고 그때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여기서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팩터가 딱 두 개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익숙한 공간인 집이다. 두 번째는 자기보다 리더들이 없는 곳이에요. 양평이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 팩터밖에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얘가 행동을 선택할 때는 여기서는 자기가 보다 지금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익숙한 공간, 그 다음에 익숙한 공간이고 자기 공간이고. 그래서 지금 공간 방어성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레오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여기서도 만약에 얘가 방어적 공격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은 자기 공간에 대한 그 방어 본능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지금 태도가 긴장이 완전히 터가 풀려가지고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순종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양평 학교처럼 하려면은 여기서 나나 레오 같은 태도를 전주가 지금 견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랑 대립하다가 얘는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리더로 얘는 네가 뭔데 하고서 지금 반발을 해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만약에 집에서 계속 교육을 시킬 거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시킬 거면은 집에서 이럴 때만 대치하는 순간을 가급적 만들지 말고 평상시에 리더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얘한테 확인해야죠. 그 리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레오처럼 무시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냥 밥 먹을 때나 그냥 조금 한 번씩 밥 주고 쿨하게 그리고 이쪽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 더 해볼게요. 저 안에다가 얘가 진짜 좋아하는 물건을 넣고 나나 레오가 들어가서 그것을 회수해 오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리더십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방어, 자기 영역 방어 본능이 더 강한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 꺼내서 저한테다 드세요. 네. 네, 던져놓으세요. 그리고 카메라를 체크해 주세요. 하나 던지세요. 이렇게 그냥. 이것도 던지세요. 네, 의자 치우고요. 의자 치우고요. 네. 영상 좀 찍어주세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전혀 방어성이 없어 안 보여요. 네. 아 착한 게. 서브미시브한테 들어주셔야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점유권을 주장할 생각이 지금 없어요. 양보 다 가지세요. 지금 그런 태도예요. 네. 엄마를 대하는 태도와 저와 레오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양평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처음에 나도 공격 나한테도 뭐 으르렁대고 물려고 하고 레오한테도 그러다가 그 실내에서요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확실하게 알아요. 네, 선택적 문제예요. 이것도 얘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꺼냈어. 얘는 지금 판단해본데 뭐 이쪽 공간에 대한 뭐 점유, 장난감의 점유권을 대상에 따라서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게 아니에요. 걔들이 영리해요. 상대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엄마가 진짜 만만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렸을 때 그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역전시키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걸 훈련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관계의 문제예요. 둘 간에. 서브미시 굉장히 착한 강아지처럼 눈빛 보세요 지금.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그쵸? 아, 이런 애가 번지를 공격한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미친놈아. 어, 미친놈아. 탄해줘요. 탄해줘요. 지금 얘는. 지금 저거는 사료통이고, 옛날에 먹던 사료통이고, 요거는 꼬시기 자는 매트였거든요. 매우가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죠. 뭐 전혀. 네. 이게 개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이제 얍삽해요. 하면서. 에이! 흔드세요. 예. 옷, 그냥 옷 안 물어뜨리죠. 예. 뭐 산책 나갈 때 뭐 하는 거. 예, 해보세요. 앞에서. 에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 이해하고 있고 내 지금 의도를 얘는 알아차린 거.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 사람 말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엄하게 개 말로. 에이. 쉿. 딴 거. 문제 행동. 뭐 옷을 입을 때 달라들어 소매 물기 끝났고 위험한 물건일 때 뺏으려고 그러는 거. 이런 위험한 물건 어디 있어요? 뭐 월 뺏으려고 그랬대. 이러는 게 있어요. 어제는 커터칼 같은 걸 주고 커터칼 예. 근데 해보세요. 이제 보통 이런 길쭉한 걸 받아 주는 거 같아요. 주세요. 해보세요. 에이. 엄마 장갑 끼고 한번 해보세요. 엄마 장갑 끼고. 자 지금 물었어요. 장갑 끼고서 나처럼 단호하게 해서 에잇 하면서 치치 하면서 뺏어보세요. 지금 소중하게 두 발로 지금 앉아있어. 에잇. 네. 뺏으세요. 그러는 거 있죠 방금. 에잇. 너무 쉽게. 네. 엄마는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이제 이 집자가 형성돼 있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예 피해 지금 압박을 가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고치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얘가 양평학교에 안 오고 내가 처음 와가지고 이랬으면 얘는 나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관계가 얘하고 관계는 엄마가 관계가 좀 달라요. 저하고 관계는 지금 이 나이 있었기 때문에 늦지 않은 거 겁니다. 한 3,4만 원 줬을 것 같은데? 만 3천. 어, 싸네. 그래도 끼고 왔어요. 이거 한 손에 다. 에이. 달라 들어가지고 옷을 묶는 수준이에요. 너무 쉽게. 거기서 이제 삑삑 소리 나는 장난감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문 앞에 쓰세요. 문 앞에 쓰세요. 그거 쓰시고 조금 뒤로 물러나가지고 얘가 들어가려고 할 때 바디 블로킹으로 다시 밀어내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다 닿아도 돼요? 네, 닿아도 돼요. 나오세요. 그렇죠. 너무 성급한. 그렇게 너무 빨라요. 빠르니까 강아지 같은 행동이에요. 항상 리더는 천천히 움직인다고 그랬죠. 에이, 치칫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더 물러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관심 없어. 아예 관심 없음. 부르면 안 돼. 부르면 이제 들어가게. 아, 예, 불러도 아, 돼요. 불러도 돼요. 꼬식. 꼬식. 요거는 들어가. 예, 이건 이제 허락 맞고 들어간 거는 항상 허용이 돼요. 다시 내보내시고 줄 잡고 내보내시고 내보내세요. 예. 버티죠. 네. 이거 됐습니다. 컴 다시 블록하세요. 장난감 뒤로 숨기고 하세요. 예, 네, 됐어요. 아, 블록할 때는 뒤로 숨기고 숨기고 딱 이렇게 가는 거죠. 어깨 피고서 혼자 신나게 뛰어놀아서 놀아보세요. 장난감으로 혼자 신나게 노세요. 네. 달라고 그러세요. 뺐어요 그냥. 네. 에이! 에이!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 물러나세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없어 보여. 지금 저하고 레오가 있어를 듣는 거야. 꼬식 들어오는 거 오케이 사인 어떻게? 지금 꼬식한 예스 그죠? 네 하이톤으로 불러야 돼요. 줄 잡고 나오세요. 네. 나가자 하고서 가자. 네. 건담 다시 돌려놓고 자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면은 침대 밑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사고 그런 사고 침대 밑에 사고는 안 일어날 거예요. 침대 사고는 안 일어날 거예요. 얘는 그래서 가급적 저 방에서 혼자 지내세요. 편하게. 네. 네, 그럼 물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예, 공간을 제약하는 방법이에요. 공간을 제약함으로써 예, 우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우위가 있을까? 대장은 어떤 공간이든 마음대로 들랑달랑할 수가 있지만 서브미시 관계들은 자기 마음대로 대장의 공간, 리더의 공간을 들어가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거꾸로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공간을 제약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우선 우위권을 갖는 거예요. 얘 들어가기 위해서 허락을 받은 허락은 밑에 사람이 아래 밑에 사람이 사람한테 귀하는 거지.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활 속에서요. 레오 데리고 들어가 볼게.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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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부산스럽게 만들어서 길게 틀어트려서 지금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레오. 레오. 헤이.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기야. 예. 중력이 안 흡수하죠. 야, 재밌다. 레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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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굿다. 와, 재밌다, 재밌다. 레오, 중력, 레오, 여기다 레오랑 봐야지, 레오랑 봐야지. 아, 재밌다. 재밌다. 레오, 레오, 예? 테이크. 예. 레오, 테이크. 예. 보고는 싶은데 누가 깜빡거리고 꼬리만 치면서 나도 놀고 싶은데. 네. 요 밑에 공간만 지금 안 들어가면은 괜찮은 상태잖아요. 네. 한번 다른 때는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이 방에 장난감 다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공간이에요. 여기를 내가 차지함으로써 네, 쟤보다 우위에 좀 맛있는 거. 굿. 빗자루 렌트도 한번 해볼게. 해보세요. 옛날처럼 빗자루. 막아요. 빗자루로 막아보세요. 예. 네. 이쪽을 막으세요. 예. 네. 했어요. 해보세요. 반응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레오랑 생기죠. 아니, 아니. 지금 이제 조금씩, 예.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안 하던 행동을 여기서 하는 거는 상황들, 이런 모든 상황들, 그 다음에 지금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서 지금 반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저기 훈련도 안 시켰잖아요. 빗자 훈련도. 모든 게 한꺼번에 변해요. 개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려면 그 빗자루를 제가 껴, 껴. 귀여! 입술 쌀락질 하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이 버릇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지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쭉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쓰는 척을 할게요. 귀여!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에이! 에이! 너무 쉽게! 야, 그 아마 저 그런 순간에 이게 나올 거예요. 다시 지금 나한테도 네. 이거 나한테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집밥집 빗자루에 반응을 했는데 내가 이제 있다는 것을 알고서 네, 심하게 못 물어뜯고 공격을 못한 거예요. 자기 얘도 압박을 느끼면은 예 근데 지금은 혀 낼름낼름. 예. 긴장. 긴장한 거예요. 하지만 공격 의사는 없어요. 그냥 긴장했을 뿐이에요. 예. 이제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괜찮으면은 예. 또 입술 우르르르. 예. 이 정도까지 갔는데 이제 치우면은 달려들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원래 빗자루질을 할 때 막 달라들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네. 할 때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빗자루를 썼었거든요. 네. 그다음부터 예, 빗자루에 대해서. 예. 네. 이제는 서브미시브 해줬어요. 빗자루에 물러나요. 그렇죠? 고식. 그래. 컴. 그때 잘했어 엄청 잘했어. 스트레스 받았지? 어 내가 스트레스 준 게 아니라 빗자루가 스트레스 준 거다 너한테. 알지? 내 마음 잘 알지? 어 물놀이죠 대장. 어이 꼬리 살랑살랑 꼬리 살랑살랑 라 고식함. 야 옳지 잘했어. 올라가 업 올라. 이제 또 풀어줘야 돼. 긴장 상태를 돌아주세요. 완전 흥분 너무 시켜요. 야, 근데 내 내보내 보세요 이제. 나가자. 그렇죠, 잘하셨어요. 근데 뒤로 물렀어요.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등 돌리고. 예, 아주 좋아요. 예, 이런 거를 원했던 거예요. 실수하기를 지금 바랬어요. 그럼 한 번 더. 예.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등을 돌리면은 따라 들어오려고 대부분 개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는 그건 서로 저기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와요. 근데 등을 돌리는 순간 뒤에 썰레썰레 쫓아오죠. 대부분의 개들이. 다시 밖에 나갔다가 등 돌리고 들어와 보세요. 네, 나가서 이뻐해주고 등 돌리고 돌아오세요. 막 이뻐해주고. 아, 등 돌리고 바로 끄고 들어오세요. 예, 이해했어요. 완전 이해했어요. 꼬시. 이제 일어나시고 툭 그만 꿇고 일어나시고 옷 가지고 나오세요. 네. 따라 들어온지 체크 한번 하시고요. 항상 들어갈 때는 나가서 여기서 옷을 입어보세요. 네. 펄럭이면서 입으세요. 네. 네. 반응은 하는데 물어뜯지 않죠. 네. 에이. 네. 욕하고 그래. 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이런 버릇들을 수정해 나가면 한 며칠 후에는 안 할 거예요. 네. 저 방금 웅한 게 욕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아이씨 왜 막 아이씨 옛날에는 했는데 허락했는데 왜 지금 우리 규칙이 왜 바뀌었어? 컴플레인. 레오 지금. 놀고 싶은데. 어휴, 내 건데, 씨. 뺏지 못하겠고. 눈치 살피고 있어요. 관심 없음 이제. 줘보세요. 물려보세요. 물려보세요. 건져주세요. 앞에다가. 네, 관심 없어요. 이제 관심 없어요. 장갑 끼고 숯 꺼내세요. 가서 쭉 펴내세요. 툭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네. 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줘보세요. 달라고 하세요. 뺏으세요. 네. 물었을 때 한번 뺏어보세요. 다시 던지세요. 네. 레오야 정신 사납다. 방인 수업 방해하지 마라. 네. 꼬시 관심 없어요 이제. 오. 왜? 원래 여기까지 들어가려 그러면은 경계하고 의론했었어요. 예,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심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 잘하셨어요. 딱 물러나세요. 아 에잇 간단하게 아 늘어지는 게 에잇 간결하게 에이. 들어가 보세요. 방으로 이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들어가는 거. 규칙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서브미시브하고 팔로워의 태도예요. 꼬시 컴. 컴. 꼬시. 호호. 컴. 나가자. 이제 먼저 나와요.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이제 규칙을 이해한 거예요. 공간을 이제 이쪽 공간은 이제 주인의 것입니다.
에잇. 왜 물으려고 그랬어요? 어디? 아, 소매. 아, 소매. 네. 에이, 오케이 오케이. 흥분하면은 이제 그런 행동이 이제 옛날 행동이 조금씩 나올까. 그때마다 이렇게 그때 이성 있는 애기 때문에 제지시키면 바로 들을 거예요.